그 이제 활동명 예명을 만들 때 좀 발음하기 쉬운 걸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퀘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 15분 찾아봤는데요. 네. 아니 이게 사실 그 부르는 사람마다 되게 많이 다를 여지가 있는 닉네임이라 저희가 실제로는 그 어떻게 부르는 경우가 제일 많은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그 이제 블로그나 뭐 이런 데 찾아봐도 뭐 차르, 샤루, 샤, 뭐 너무 많은 표기가 있어갖고 원래대로 읽는다면 샤겠죠. 샤. 네, 원래는 샤루가 될 텐데 네. 근데 또 그 알바름을 또 루로 하니까 그래서 네. 샤루로 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차라고 그러죠. 차상 이러더라고요. 네. 차상. 그래서 그냥 저희는 오늘 차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머스탱이 차니까. 차니까. 차인 걸로. 예. 네. 그냥 예명을 네. 우리 마음대로. 네. 네. 이렇게. 요새 그 삼시세끼 보면은 그. 차승원 씨랑 유해진 씨 나오는 예. 거에서 이거 차 이러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의 네. 닉네임이라고 생각 차 씨성의 그런 느낌으로 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차 이 사람이 네. 굉장히 저 원로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55년생이시던데 네. 네. 그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 뭐랄까 락카빌리 락앤롤 블루스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차 이분이 이제 그 히사토 타케나카라는 그런 본명이 있고요. 근데 본명보다 이제 차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더 유명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본에서 뭐 위대한 기타리스트 역대 최고의 음반 뭐 이런 뭐 락 명예 전담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이자 뭐 보면은 전 세계 유명 뮤지션들하고 워낙에 협업도 예, 많이 했었고 하죠. 협연도 많이 했었고 보면은 55년생인데 76년도 때 이제 앨범을 처음으로 내고 차라는 앨범으로 데뷔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정말 히트곡을 많이 기록을 했던 일본 대중음악의 어떻게 보면 산실가도 같은 네, 그런 뮤지션인데 21살 때 데뷔를 했지만 실제로 기타 세션 활동을 17살 때부터 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네, 애초에 뭐 8살 때부터 이미 뭐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그리고 그 자기가 앨범 활동하면서 그 밴드 악기 전 악기를 다 다루는 뭐 그런 네,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는 그냥 뭐 천재 뮤지션 그리고 뭐 언더와 오버를 넘나들면서 네, 엄청난 왕성 활동을 보여줬다고 예. 네. 저는 17살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 그때 뭐 공부했겠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사인 같은 그러니까 오토그래프나 시그니처는 없네요. 없어요. 네. 네. 없어가지고 그 이게 찬지 찬지 뭐 그냥 네. 모르게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그니처 티 안 나는 시그니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색깔 네. 너무 이뻐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차의 그 곡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 그 할아버지인데 지금 55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60대 중반을 네, 넘어가고 그렇군요. 있잖아요. 거의 지금 스트라토캐스터랑 나이가 거의 똑같은데 네. 그 나이에도 굉장히 뭔가 그 호리호리한 뭔가 멋쟁이 할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중절모 쓰고 기타를 치는 모습이 굉장히 엄청 젊은 느낌의 그렇죠. 네, 그런 네. 에너제틱한 모습을 많이 퍼포머로서도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인데 네. 보면은 진짜 그 재기발랄한 그 일본 외색이 강한 그런 느낌의 네. 연주곡들을 많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신나고 타이트하고 리듬 섹션이 되게 타이트하게 짜여진 그런 곡들 네, 재밌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 머스탱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머스탱 맞네. 네, 머스탱 차죠. 아, 네. 네. 차 머스탱이요. 179만 9천 원. 179만 9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전장은 101cm, 무게는 3.03kg, 37+2mm, 78프렛 78mm 12프렛 뒷돌리를 가지고 있고요. 베이스우드 바디에 폴리에스테르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C쉐입 넥 폴리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에이지드 화이트 플라스틱 버튼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뭐 각이 되게 독특하게 져 있네요. 그 70 그거 F키에다가 네, 패그를 패그를 이렇게 그걸 네, 만든 패그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헤드 매칭은 봤어도 패그 매칭은 처음 보네. 아, 패그 매칭이네요. 그러게요. 네, 본넛에 41.02mm 너트홉이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10mm로 짧습니다. 프렛은 22, 예, 빈티지 스타일 프렛 올라가 있고요. 픽업은 싱글코일 머스탱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3위 픽업 셀렉터, 6셋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이거...
머스탱 소리 그 나네요 그냥. 네. 사운드가 뭐랄까 진짜 싱그러운 청춘 네. 같은 사운드가 나죠. 네. 사운드가 좀 작군요. 네. 정말 락큰놀이 떠오르는 그런 사운드. 네, 뭔가 굉장히 차 스타일의 네. 그런 느낌과 선생님 스타일을 잘 섞어서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네, 드라이브웨이 밴더의 드라이브웨이 아까 조금 들어보니까 좋다. 가볍네요, 아주. 네, 그렇습니다. 마샬 게인이고요. 오우. 캐주얼하다 그래야 되나? 네, 굉장히 진짜 그 직관적으로 신나고 뭔가 그 달리는 그 느낌을 살리는데 아주 좋은 그런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주 에너지 넘치는 발랄한 사운드입니다. 뭐 딜레이도 넣고 이렇게 뭐 코러스 비브라토 발랄 아 좋다 이거 진짜. 네. 정말 방방 뜨는 아, 예. 느낌의 그런 사운드가 나요. 그래서 뭐 락앤롤이나 아니면은 뭐 펑크라든가 예, 이런 걸 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보면은 그 토마스 호테이랑 같이 한 거 있잖아요. 네, 스테레오 캐스터. 예. 예, 스트라토 캐스터가 아니고 스테레오 캐스터. 예. 네, 스테레오 캐스터. 그런 거 들어보면은 딱 정말 그 외색 짙은 락앤롤 네. 네, 굉장히 신나고 빠른 그런 느낌의 곡들을 할 때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기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일본 뮤지션들의 시그니처를 내가 가끔 봤는데 옛날에 튜브에 하루 왔다 시그니처도 만나보고 또 백 있죠 백 네. 개 그려 있는 네. 거에 강아지 그려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었고 이렇게 황달 걸린 노란 이렇게 하더라고요 노랗게 해갖고 예, 그리고 네. 요런 거 포인트 주고요 항상 네. 잘 만들어요 네. 좋습니다. 아, 용도가 확실한 네, 그런 네.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신나고 네. 에너지 넘치는 젊은 기타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자 사운드 저기 마저 안주 네.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신나. 좋습니다. 사운드 이렇게 쭉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야마 앰프 중에 THR 있어요. 네네네. THR 기타. THR 기타? 네, 서드 기타. 아 그렇군요. 네, 서드 기타. 뭔가 메인으로 쓰기에는 아쉽다는 조금, 느낌인가요? 조금 핌이 빠지고 세컨으로 쓸 거면은 좀 다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목적이 뚜렷하니까 멋도 있고 해서 또 서드 기타로 서드 기타 딱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과연 기타를 서드 기타까지 놓고 쓰는 사람들이 흔치는 않겠지만 네, 그렇죠. 네. 서드 기타. 차 머스탱 서드 기타. 네, 저는 이 진짜 그 직관적으로 신나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차 앤 롤 이렇게 차 앤 롤 락 앤 롤이 아니라 차 앤 롤. 네. 차 앤 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만 9천 원이요. 가격은 상당히 페그 매칭은 처음 봤어요. 페그 매칭. 트라앤롤. 네. 몇 대 몇 대 몇 대 몇? 8.5. 네, 그렇습니다. 그 독특하고 인상적이고 가볍고 캐주얼적이고 다 좋은데 조금 비싸요, 제 생각에는. 179만 9천 원은 비싸긴 하죠. 네. 근데 뭐 용도가 확실해서 아, 예,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달리는 용도로는 아주 네, 좋을 뭐, 것 같아요. 좋을 것 네. 그리고 일단 가벼워서 네. 갖고 달려도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달리는 용도?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것까지 가능한 네. 네, 머스탱 차. 네 머스탱 차. 네, 같이 예. 보셨습니다. 아 재밌었네요. 네, 아주 독특한 느낌의 시그니처 오늘 함께 했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모델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